안녕하세요. 이번 콘텐츠에서는 2021년 2.2 버전 이후에 URP에 적합한 재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최근에 작업을 하면서 놀랐는데요. 기존에 있던 메뉴가 없어졌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다른 메뉴로 전환이 되었더라고요. 자, 그럼 지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. 기존의 URP 프로젝트에서 편집 메뉴에서 보면 렌더 파이프라인 메뉴에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머터리얼이라는 메뉴가 있었거든요. 그런데 지금은 메뉴 창에 윈도우 창 보이시죠? 윈도우 창을 클릭하시고 렌더링에 렌더 파이프라인 컨버터라는 메뉴를 클릭해 주세요. 이와 같은 창이 뜨거든요. 자, 그러면 선택 메뉴에서 Built-in to URP를 선택해 주세요. 이런 모든 항목을 선택해 주고 초기화를 클릭해 주세요. 프로젝트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몇 분 소요가 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완료가 되었으면요. 경고나 오류 표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. 항목을 선택해 보면 목록에 있는 재질이 어느 곳에 있고 어떤 것에 오류가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진행을 해주세요. 변환하기를 클릭해주면은 실제의 변환 작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. 자,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. 하지만 변경되지 않은 부분은 마젠타 색상으로 표시가 되는데요. 이런 것들은 잘 살펴보면 사용자가 직접 쉐이더를 만들어 사용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 다운로드한 SF 폴더에 가서 살펴보면 URP 확장 모듈이 있습니다. 이것을 두 번 클릭해서 실행해 주세요. 자, 그러면 나머지 재질까지 모두 업그레이드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만약 저와 같은 문제를 겪었다면 이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 콘텐츠에서 또 만나요. 안녕.